우리는 모두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소프트웨어, 즉 방식이 잘못됐는데 하드웨어, 계속 열심히 몸을 갈아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성공 공략집을 알고 있는 소수가 부자가 되었고 그 공략집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점점 그게 대물림됐던 겁니다. 오늘 스스로 부자되지 못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인식하고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을 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행동만 하기 때문이다. 1. 먼저 미래의 내가 되라. 2.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3.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반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사업가라고 해보자. 당신은 먼저 자금을 모으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마침내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기보다 자격을 갖추느라 수십 년을 허비한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은 현재의 나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행동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가까워지는 데 반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행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되지 않고 일단 고민부터 해.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니까 행동을 못하죠. 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이게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걸 상상하면서 행동을 해야 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 문구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거 너무 찰떡이다. 이게 여기 써있잖아. 원하는 것이 이미 너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넌 이미 10억 부자다 막 이런 거. 아니 제가 이게 제일 소름 끼쳤던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왜냐면 그 제가 옛날에 한 2년 된 거 같아. 그때 당시 이제 신사임당님, 지금 이제 주원규 PD님 채널에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 PD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딸한테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냐고. 맞아, 기억난다. 그때 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딱 한마디로 가르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되게 웃겼던 게 그게 약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데 그치. 그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딸한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제가 이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지금 부자가 아닐지라도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해주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 방송에서.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이게 촬영하다 보면 촬영장 분위기가 있잖아. 뭐지? 거기 촬영에 참여하던 스텝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이 안 되니까 약간 이거 못 살릴 것 같다 방송.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이제 내가 그 설명을 했죠.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부자 되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딸한테 네가 부자라면 지금 행동이 어떨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라는 의미라고. 예를 들면은 난 처음에 되게 놀랬던 게 유튜브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에 놀랬어. 왜 욕을 할까? 근데 그 욕의 근원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을 다루는 채널 영상을 보는 사람이면 돈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렇죠? 보겠죠. 있으니까 보겠지. 근데 부자가 되는 얘기 혹은 돈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저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막 비난을 할까? 가만히 보면 그런 액션의 기저에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나는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어. 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그런데 그 모습에 과거의 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 내가 그런 거를. 반응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안 되는 사람은 현재의 근거를 두고 출발해요. 현재의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의 나로부터 출발해. 근데 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부터 돌아와. 역순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엄청 큰 차이야. 안 되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패스트 포워드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감기를 해. 여기서 빨리 해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되는 사람은 리와인드를 해오는 거죠.
백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지? 막 그러니까 알쏭달쏭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이 한 개도 없는데 5년 뒤에 5억을 만들고 싶어요. 자, 5년 뒤에 5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빨리 감기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300 벌고 이거 운동 뺄 수 없고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 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오마카세 3개월에 한 번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뺄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50은 써야 되고 150으로 매달 모을 수 있어? 그럼 매달 150이면 1년이면 12달이니까 1800? 1800이야? 그러면 1800. 1800으로 10년이 지나면 1억 8천이야? 근데 얼마? 얼마라고? 5억? 5억? 그것도 5년? 이건 안 되잖아.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니까 되는 거지.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5년에 5억? 내가 지금 얼마 벌지? 한 달에 300이네. 내가 한 달 얼마 쓰지? 150 쓰네? 그럼 5년에 5억이면 일단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1년에 1억이니까 한 달에 800만 원 넘게 모아야겠네? 800만 원이라고 치자. 은행 이자 복리로 붙으니까. 그럼 한 달에 800만 원 모으려면 내가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쓰니까 내가 얼마 벌어야 되지? 150만 원 쓰고 800이 남으려면은 950을 벌면 되네? 그럼 월 1000 소득이 목표가 되면 되는구나.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까? 있네? 쟤 어떻게 버는 거야? 뭐야? 부업을 해? 아, 뭐 서과장님? 저분도 직장 다녔었네? 저분이 부업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돈을 엄청 버시네? 그럼 1000만 원을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 그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강의 한번 들어볼까? 아, 이렇게 퇴근하고 3시간을 쪼개. 아,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아, 나 어차피 지금 시간 흐지부지 간다, 지금. 아, 나 근데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새벽에 해야겠다. 새벽에 운동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3시간씩 이걸 하고 11시쯤 일과가 끝나면 한 1시간 정도 책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좀 쉬다가 자야지. 이렇게 해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 지금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했죠. 왜냐면 저를 해봤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딸한테 딱 한마디밖에 못하면 저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가 저희 딸한테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빠 나 친구 뭐 친한 친구가 있어. 베스트 프렌드야, 아주 그냥.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싶대요. 그래서, 아 그래? 친구는 오라고 했어? 어머니께서 초대하신 거 맞아? 맞대. 근데 왜 이렇게 입이 나와 있어? 왜 이렇게 심술이 나 있어? 토요일 날 할 게 너무 많아.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못 가는 거지 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저한테 목요일 날 얘기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내내 숙제라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애니까 아직 하다가 막 짜증내. 그치 아씨 어려워 모르겠어 막 이래 막 앉아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거 같아. 똑같아. 우리가 똑같은 거야. 아닌데.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내가 그때 그랬지. 토요일 날 가서 노는 거 생각해봐. 막 이래. 답답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빠가? 일어나서 세 바퀴 돌라 그랬어. 그럼 일어나 세 바퀴 돌아. 방법이 다 있어. 일어나. 거실 세 바퀴 돌아. 마지막 바퀴째에서 뭐 하라고 했어?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 그럼 마지막 바퀴 심호흡 해봐. 휴, 어때? 마음이 진정됐어. 다시 집중. 정말 너무 빡세, 저지. 너 하는데 애가 끝나고 나면 어떠냐면 우리 아이는 내가 이걸 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기는 토요일 날 없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 출발은 뭐냐? 토요일 날 친한 베스트 프렌드 집에 가서 마음껏 인형 가지고 노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거거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거면 이런 거지. 지금 숙제해야지. 아, 난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분명히 숙제해야 할 텐데 그러면 아, 안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죠. 매일 바쁘게 숙제하는 거지. 매일 바쁘게 숙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돈도 돈이고 여러분들 중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뭐 커리어를 잘 쌓고 싶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될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은 됐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잖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부자처럼 살아 진짜. 맞아. 보여지는 거. 그 의미가 아닌데 내가 말하는 아, 부자가 된 네. 것처럼 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전혀 아닌 거잖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내 행동이 그렇지. 지금 거기에 어울리는지를 보라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부자가 된 것처럼 먼저 일단 쓰고 막 긁어. 난 부자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 거죠. 부자가 누리는 걸 생각하는 거지. 결과만 보고. 부자가 그거가 되기 위한 그 과정 자체를 아예 안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보상처럼 그냥 쓰는 거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 저도 너바라님이나 너나이님 보면 사실 쓰는 시간은 없잖아요. 없어. 시간이 없어. 네, 그냥 일만. 그냥, 근데 그 일이 거의 놀이와 같은 그런 수준인 거지. 노는 거죠, 일이. 네, 그게 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고. 대라라고 나오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가 처음에 생각할 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서관님처럼 부업을 1,000만 원 벌고 싶고, 그럼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블로그 몇 개 보다가 그냥 뭐 깨작깨작 하다가 말죠.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그냥만 했었지. 근데 자세히 제가 좀 카페도 들어가고 책도 읽어보니까 뭐 너바니나 너나이니 같은 사람들이 이미 방법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것만 따라하면 되게끔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부자가 된다는 거는 저렇게 행동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막 책도 처음에 저 아예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참 웃겨요. 웃음이 나. 예. 책장도 집에 없어서 이렇게 막 쌓여있는 순위거든요, 지금. 근데 책을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이 지금은 뭐 규모가 좀 커졌지만 예전에는 구멍가게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책을 읽은 사람들, 한 달에 4권 읽은 사람들을 인증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모였었어요. 독서 모임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만났었어요. 이거를 4권을 읽으면 그 책상 안에서 한 6명, 7명에서 이걸 읽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막 30억 부자, 20억 부자, 10억 부자한테 막 이런 책을 4개를 통해서 정보 한번 들어보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좀 읽었었고, 그때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씩 유익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아 부자가 막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아무도 벤츠 안 썼어 그때는. 아 이거 부자들은 이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구나,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알았던 거 아닌가. 그게 제가 오히려 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된다는 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자녀 교육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케어를 못 했었고 그래서 그냥 관계만 잘 지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중3이 되면서 중3 2학기 때부터 이제 뭔가 정신이 들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요, 저희 아들이. 새벽에 막 스터디 카페 가고, 학교 끝나고도 학원 갔다가 또 스터디 카페 갔다 오고. 와, 멋있다. 주말에도 막 이렇게 공부하고, 시키지 않았어도 하게 되더라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너의 목표가 뭐냐 물어봤더니, 검사라는 거예요. 저는 웃었죠. 그래. 그럼 안 돼. 꿈은 크면 좋지. 그래. 아마 이제 현실과 타협하다 보면은 좀 줄어들 거야. 좀, 아니, 저희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일단 꿈은 큰 게 좋아. 뭐 그거 안 되면 뭐 다른 거라도 될 수 있으니까. 검사?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부를 잘 안 했을 때는 되고 싶은 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성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겠죠. 근데 먼저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걸 먼저 정하니까 그래 그럼 검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아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로스쿨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니까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을 잘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공부에 좀 집중을 하고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원래 남자애들이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수행평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도 혼자 이렇게 PPT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검사 그런 어떤 동아리 학교에서도 그런 데 또 들어가고. 아 너무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법원이나 이런 행사가 그런 체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잘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버스 타고 갔다 진짜 오고. 보는구나 이제 진짜 검사를. 예, 직접 본인들 이제 본인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무슨 검사야 이러면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지만 아 그래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지금 어떠한 걸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차곡차곡 해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뭐 4등급, 5등급이어도 그래도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전 집에서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만약 코크님이었으면 검사를 만나게 했을 거야. 왜냐면 그것만큼 강력한 게 그렇죠. 동기부여가 없죠. 왜냐면 내가 바라는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묻는 거야. 그게 지름길이야. 맞아. 그게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을 때 지름길을 뚫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나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왜 볼까?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분들한테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뭘 드려야 될까? 근데 뭐 제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월급쟁이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잃었고,
그걸 이룬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제 입으로 뭐 부자로 말하는 건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월급쟁이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개척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같이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진정 의미가 뭐냐면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코크님 그 아들이 검사를 만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뭐 검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변호사라도 만나보거나 그 사람을 직접 소개해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거라 네가 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저도 비슷한 적 있거든요. 딸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갔더니 꿈을 적어내래. 꿈을 적어서 냈다는 거야. 뭐라고 썼니? 내 꿈은 유튜버야. 만났네. 만났네. 같이 살고 있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딸한테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야. 그러니까 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아빠? 투자자 아니야? 아빠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아빠 투자자잖아. 맨날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 아니 그거 말고 아빠 뭔데? 아빠 유튜버야. 아빠 유튜버야?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지. 근데 아직 우리 딸은 너무 어리니까 그런 간절함이나 되고 싶은 마음이 약하잖아. 그냥 호기심인 거잖아요. 저도 생각을 하죠. 얘가 나중에도 꿈이 유튜버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직접 보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했던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그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 행동하고 그리고 그게 쌓여서 이제 얻어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아,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